아, 어서 오세요. 너는 분명 그때 만났던... 한석봉님, 오랜만이에요. 안부부터 여쭙고 싶지만 일단은 지시받은 내용부터 수행해야 해요. 그러니 이걸 받아주세요. 이건 승급심사 제출용 아이템이잖아. 너도 승급심사를 보는 거구나. 그럼 이제 곧 유니온의 정식 클로저가 되는 거겠네? 그건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도 하달까. 뭔가 깊은 사정이 있나 보구나. 알았어. 자세한 건 안 물어볼게. 아무튼 다시 만나서 반가워. 저번엔 길게 이야기도 못했잖아. 모처럼 왔으니까 이야기나 좀 나누자. 실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어. 네가 준 그 기차 장난감 말이야. 자세히 보니까 우리 편의점에서 팔던 물건이더라.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자리에 없었어. 나는 판 기억이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한테 그걸 준 사람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그걸 훔친 걸지도 모르잖아. 말도 안 돼요. 그분은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칠 분이 아니에요. 미안해. 함부로 남을 의심해서. 저야말로 갑자기 화를 내서 죄송해요, 한석봉님. 틀림없이 한석봉님은 지쳐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갔다는 사실도 잊으신 거겠죠. 듣고 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하네. 아무튼 그건 훔친 물건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정말이니까 믿어주세요, 한석봉님. 갑자기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부끄러우니까. 아무튼 알았어. 다음 심사 과제를 전달해 줄게. 과자 먹으면서 들어줘. 세 번째 승급 심사 과제는 마천루 유인전이야. 이미 알지도 모르지만 지금 마천루에 차원종 유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그 유인장치를 이용해서 구로의 차원종을 유인해서 처치하면 돼. 물론 유인장치를 지켜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차원종들을 처리한 뒤에 학교에 있는 우정미라는 여자애한테 보고를 하면 돼. 우정미님, 그렇군요. 그분을 다시 뵙게 되는 거군요. 우정미를 아는 거야? 둘이 친해? 아니요, 친하지는 않아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진 못하겠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는 안 물어볼게. 아무튼 과제를 클리어하고 우정미한테 가면 돼. 힘내고 또 놀러와. 네가 준 선물 잘 간직하고 있을게.